순서 진행이 저희들이 원래 매주 5시부터 10시까지 행사를 하는데 오늘의 순서 준비가 조금 늦었습니다. 이유는 김영신이라고 하는 한 시민의 부당한 구속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잠시 발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반 시민들께서는 잘 모르시지만 이 부정대선의 참혹함을 고발하려고 하던 일반 시민들 중에 지금 전부 네 분이 감옥에 수감 중이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어요. 한영수 기필원이란 두 분은 선관위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징역 2년을 살고 계셔요. 전 세계 어디에도 명예훼손을 이유로 징역형을 구형만 두고 살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부정대선을 저지른 선관위 직원들에게 어떠한 명예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시민들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정의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이 시민을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죠. 그 선관위 직원들의 명의를 이용해서 초법적으로 이렇게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징역 2년을 살아요. 기득권들 일부 개청들은 그보다 더 참혹한 죄를 지어도 대부분 집행유예. 그런데 시민들은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죄목으로 징역 2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 시민 김현승을 석방하라라고 하는 성명서 낭독을 오늘의 첫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성명서를 제가 쭉 낭독하도록 하죠. 시민 김현승을 석방하라. 최근 대학의 교수들은 2014년의 사자성어를 기록귀마라 하였다. 하지만 이 나라의 몰상식은 사슴을 말이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개미를 코끼리라 우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 법정에서 드러나는 천안함 침몰의 진상이 그러하고 현재 진행형의 선거 구대파인 119 부정대선이 그러하고 세월호 참사 또한 그러하다. 이런 와중에 모든 정보를 독점한 당국은 진실과 의혹을 도체해 진실과 의혹으로 도체 함정을 파놓고 시민들을 빠뜨리는 것을 즐기고 있다. 이는 실로 개탄할 일이다. 시민 김현승의 무리한 구속 앞에 시민들은 아래와 같이 정의와 상식을 촉구한다. 사법당국은 부정대선 응징에 나선 시민들에게 명예훼손 따위의 죄목을 씌워 징역 2년의 실형을 언도한 바가 있다. 구속을 남발치 말라. 공정한 법집행을 요구한다.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은 구속하지 않으면서 도주의 우려도 없는 시민을 구속할 수 있는가? 국정원 여직원에게는 오피스텔 안에서 반역적 댓글 증거들을 인멸할 시간을 3박 4일이나 벌어주었으면서 근거 없는 증거 인멸의 이유로 시민을 구속할 수 있는가? 편파적이고 가혹한 법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해경은 시민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기 전에 왜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선장과 선원들을 세월호에서 이탈시켰는지부터 밝히라. 해경은 구조를 외면하고 학살에 동참한 해경의 헛된 명예보다는 진실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시민의 자유가 우선임을 명심하라. 해경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면 해경 해체를 선언한 가짜 대통령 박근혜부터 고소하라. 현재 공안당국에 의해 부동하게 구속 수감된 자들은 모두 부정대선 응징과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시민 김현승의 구속 역시 유언비어 차단이나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는 것은 핑계일 뿐이며 이미 드러난 18대 부정선거의 진상을 희석하고 선거정의 실현운동에 나선 시민을 탄압하려는 공안당국의 의도임에 주목한다. 이렇게 참사의 의혹을 밝힐 책임이 있는 당국이 무수한 의혹만을 양산하며 도처에 진실의 함정을 파두고 있다. 그러나 시민을 핍박한다고 의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공권력은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을 억압하기 전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의혹을 없애는 일에 우선 진력해야 한다. 유족을 대신해 당국이 밝혀야 할 세월호 의혹들을 아래와 같이 다시 확인하는 바이다. 1번 급격한 변침은 왜 그곳에서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2번 해경은 왜 구조하려 노력하지 않았나? 3번 해경은 왜 구조 지원을 거부하고 막아 세웠나? 4. 통영함은 누가 막았고 왜 투입되지 않았나? 5. 해경은 왜 선장을 아파트로 내려갔나? 6. VTS 교신 기록 등의 참사 관련 자료들은 왜, 누가 삭제하고 조작하였는가? 7번
국정원과 청와대는 세월호 침몰을 언제 알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나? 8번 11시 1분 MBC를 시작으로 전원 구조 오보의 진실은 무엇인가? 9번 실종자 가족들의 아우성이 사라진 9시 뉴스 등 왜곡된 보도와 SNS 통제 지시의 배후는 누군가? 10번 선박 안전 규제는 누가 어떻게 풀었나? 이상 2014년 12월 23일 부당 구속자들의 인권을 위한 시민들의 모임 일동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언제나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사태를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당국에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지금처럼 수많은 의혹들을 흘려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의혹을 제기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엉뚱하게 명예훼손을 빌미하고 수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세월호를 밧줄로 묶어서 끌어당기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좌초시킨 해경 1, 2, 3정이 있습니다. 그 해경 1, 2, 3정의 그 세월호를 더 빠뜨리는 과정을 보고 의견들이 분분했어요. 시민들께서 저건 의도적으로 더 빠뜨린 거다, 실수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경 쪽에서는 명백한 어떤 그 해명을 해주지 않았어요. 레이더 항적 기록 등 VTS 교신 기록 등 시민들이 알게 되면 금방 그 진상을 알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삭제했어요. 선장들을 수사할 때는 경찰관들의 아파트에 가서 조사를 했고 그 아파트의 CCTV는 삭제됐습니다. 이것은 천안함 조작 이후부터 당국의 모든 그 참사와 관련 일처리에 있어서 일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안입니다. 정보를 독점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폭시민이 뭐니 조작을 해야 됩니다. 천안함 사건 역시 조금 이따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법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가려지고 있어요. 어제 오늘 미디어 오늘에 나온 뉴스에 의하면 법정에서 당시에 천안함 승조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의 충돌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충돌음이 있고 길게 선체가 찢어지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천안함 그 공식 발표에는 그 충돌음을 폭발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충돌음과 폭발음은 다르잖아요. 승무원들은 우리 수병들은 충돌음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충돌음 후에 길게 선체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국방부의 합조단 발표는 폭발음이 두 번 들렸다라고 바꿉니다 말을. 이렇게 법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제 다 지난 일이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바뀌고 있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찾는 우리 시민들은 다양한 방면으로 뛰어다니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인터넷에 개진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험비어라고 하고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서 고소를 합니다. 해경 1, 2, 3정의 그 구조를 외면했던 해경들, 세월호 아이들의 구조를 외면했던 해경들은 왜 선실로 진입해서 아이들을 구하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무서워서 들어갈 수 없었다. 또는 너무 기울어서 들어갈 수 없었다. 기울어졌는데 해경들이 이미 들어간 화면이 확보됐어요. 들어갔어요. 방송도 할 수 있었어. 조타실에 들어갔어. 다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한 거죠. 해경이 구조의 책임을 외면하고 무서워서 못 들어갔다. 이따위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슨 명예가 있다고 시민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까요? 그 사람들은 얼굴이 뭐 몇 개 있어도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 거예요. 그런데 당국에서는 살살 꼬드기는 거죠. 그 선장과 해경 선원들한테 김현승이라고 하는 한 시민을 의혹 제기자를 고소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자고 하는 짓이죠. 얼마 전에는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정당을 헌법재판소가 해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뭐 좋다고 치죠. 뭐 자기들 마음에 안 들어서 법에 따라 해산했다고 칩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소속된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건 법률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유신헌법에는 정당 해산되면 소속된 의원들의 의원직도 상실되게 돼 있었으나 그 법 조항이 삭제됐어요. 통합증권은 해산은 해산이고 국회의원직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어떤 법률적인 규정도 없어요. 그걸 헌법재판소 애들이 자기들이 앉아있고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